우리들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당나무에 숨겨진 천년의 비밀. 서양에 파피루스가 있다면 조선엔 한지가 있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멋지게 사대를 이어온 황금손이 일궈낸 웰컴 투 한지월드. 23년 정도 같이 했고요. 한 지금부터 6년 정도는 좋은 때 했어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지를 재해석하는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 씨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작은 공방. 장성우 씨의 하루는 공방 근처 밭에서 당나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당나무가 필수. 이 껍질에 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섬유질이 풍부한 당나무를 직접 수확해 손질. 이후 쪄내고 난 뒤 껍질만 분리해 보관한다는 장성우 씨. 양이 허블럭이만큼 아니오. 예? 1년 좀 넘게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전통 방식대로 만들고 있는 한지. 덕분에 만들 때마다 손이 많이 가기로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지금 여기 채소 입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유와 섬유끼리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황초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 같이 섞어놓은 걸로. 당나무는 물론 당나무 껍질을 삶는 잿물, 그리고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황초큐까지.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들 하나하나 천연 재료를 고집해 한지를 만든다. 그렇게 천연 재료를 고집한 끝에 자신만의 한지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젊은 시절엔 한지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 몰래 가출했던 적도 있었다는 장성우 씨. 하지만 매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한지만의 독특한 매력 때문이었다. 한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많은 이들이 알아주고 또 사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외에서도 널리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는 장성우 씨. 그 종이 문화를 유럽에다가 좀 널리 알려주고 싶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작업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하고 싶고요. 그 한지가 이런 데다가 쓰였다,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 미래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열린 공간 전시장을 하나 꾸미는 게 저의 그 큰 계획입니다. 노력하는 그가 있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습니다.